맨발 걷기의 즐거움과 7개월 후 변화, 치유의 변화. 맨발을 하기 전 나는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갱년기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극심한 상태였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서 동굴 생활을 했으며 무기력했으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었다. 지금은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고 좋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 우울감은 극복하게 되었고 매일 설레고 즐거움이 늘어나고 커졌다. 발의 변화, 그러나 그것은 온몸의 변화이다. 지난해 8월에는 발가락 골절 후 회복이 빨랐고 통증도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 5년 전 발가락 골절 때는 한 달간 깁스하고 스틱을 가지고 다녔으며 집에서 생활을 할 때도 통증으로 힘들었었다. 예전에는 등산하며 다친 발톱은 언제나 멍들고 빠졌는데 맨발 걷기 후 다친 발톱이 빠지지 않고 뿌리가 살아 정상적으로 자랐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맨발로 걸었는데 피로감이 없었다. 신발을 신고 종일 걸었다면 피로감이 컸을 것이다. 수면 시간과 질이 높아졌고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20대 때 검도를 하다가 생긴 30년 된 발바닥 굳은살이 맨발 걷기 두달 만에 없어졌다. 발뒤꿈치가 매끈해졌다. 20대 때보다 더 짱짱하고 예뻐진 발뒤꿈치가 되었다. 이러한 몸의 변화로 인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염증 완화에 탁월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추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겼다. 예전에는 추위에 약했고 겨울에 항상 손발이 차가웠는데 올해는 겨울 내내 손발이 따뜻했다. 겨울철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야간반에 출석하고 있다. 맨발 가족이 생김으로 인해 마음도 훈훈해져서 추위를 더잘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함께하면 지속하는 힘과 이겨나가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 숲해설사로 활동하고 있기에 자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남달랐지만 매일 맨발로 자연과 만나면서 더 세세하게 살피게 되었고 깊은 애정으로 관찰하고 느끼게 되었다. 동네산에서 즐기는 가성비 좋은 일몰과 인생샷 건지기도 행복한 경험이 되었다. 한 번은 알수 없는 두통이 3일 연속되었는데 몇 시간의 맨발 걷기로 거짓말처럼 괜찮아졌다. 잠의 질이 달라진다. 맨발하기 전에는 12시, 1시에 잠들기도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웠다. 가끔 중간에 2시, 3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깊이 자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다. 혼자 즐기기, 삶에 대해 성찰하기, 사색을 즐기고 책도 보고 글쓰기도 하게 되었고 잔잔한 마음에 평화가 생겼다. 새벽반, 야간반 가족 같은 이웃이 생겼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맨발 걷기로 인한 만남은 열기 어려운 첫 번째 빗장 하나를 열고 이루어지는 만남이기에 조금은 특별한 만남이 된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소통하게 되니 금방 친해지고 공감하게 된다. 맨발 걷기는 신발만 벗으면 되는 일인데 너무 많은 이점들이 있다. 도무지 안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정신적, 신체적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와 만족감. 상상도 할수 없고 끝도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게 된다. 내가 먼저 제대로 경험하고 신봤다를 외치며 무릎을 치게 될 때, 무료 종신보험 맨발 걷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